고구려인민들은 기원전부터 일시가 월시 그리고 행성, 해성 등의 운동을 간추하고 그곳을 돌판에 새겨 속각 천문들을 만들었습니다. 리저식이 도서 해동 참록에 보면 속각 천문도는 평양성에 있었는데 고구려 말기 외래 침략자들의 침입 시 유실되었습니다. 그러나 속각 천문도를 원본으로 종이에 옮겨놓은 것이 리저 초기에 발견되었습니다. 그에 기초하여 1395년에 제작한 것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입니다. 이 천상열차 분야지들을 보면은 이 가운데 북극을 나타내는 중심원이 있고 그 밖으로 나가면서 차례로 적도원 그리고 황도원 그 제일 마지막에는 경도원이 그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은하수를 상징하는 그런 자리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. 일찍부터 천문학을 중시한 고구려는 벌써 4세기 중엽에 많은 천문학자들과 관측 인원들을 두고 천문 현상을 구체적으로 관측했으며 그에 기초해서 세로 약 2m, 가로 약 1.2m 되는 돌판 위에 천문 현상을 새겨서 속각 천문도를 만들어냈습니다. 지혜롭고 슬기로운 고구려 사람들은 하늘의 별들을 평면에 투영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당시 평양 하늘에서 볼수 있었던 1475 개의 별들을 하나의 원 안에 307 개의 별자리로 가르고 거기에다 이름까지 붙여서 아주 구체적인 천문도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. 일본의 나라현에서 발견된 깃돌아 무덤에도 별자리 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 사이에 평양 부근에서 바라본 별자리 그림이라는 것이 확증됐습니다. 이처럼 고구려의 발전된 과학기술, 문화는 일본에도 전달돼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. 판에다가 새겨 만든 속각 천문도를 고구려식에 만들었습니다. 칸 안에 이렇게 평면의 벌판에다가 네모난 칸 안에 둥그런 원을 주고 그원 안에다가 태양, 달, 별의 자리를 새겨서 그려놓았습니다. 리저가 1392년에 성립되었죠. 리저 시기에 우리 인민들의 새롭게 개작해서 이렇게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새로운 천문도를 새롭게 개작했습니다. 그 안에 여러 가지 별자리들이 가장 과학적으로 이렇게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. 문 밖에 여러 가지 글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글에는 이 별자리를 보는 법과 그리고 이 천문들을 해설한 여러 가지 글의 내용이 새겨져 있었습니다. 이 속각 천문도의 제작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? 거기에 발전된 천문학 수준에 대해서 할수 있죠?